공주시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앞두고 미관을 해친다며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은 곳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건물 철거까지 강행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삭기가 건축 폐기물을 서둘러 철거합니다. 불과 1m 거리에 다세대 주택이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철거와 상관없는 주택의 대문이 부서지고 건물 외벽에 금이 갔습니다. 피해 주민은 집안 화장실에 기존에 없었던 틈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저 앞집 부시면서 철거한 상황에서도 집이 좀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잘 좀 해달라고, 공사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황당하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앞집하고. 지난 6월 도로 한 개 차선 확장 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을 벌이다는 사고입니다. 공주시와 시행사는 사고 이후 4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피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최근에 마무리 철거 작업을 강행했는데 지역 축제를 앞두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주시 백제 문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주를 찾는 관광객이 그다음에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원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회사 측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피해 대책이 늦어지는 사이 두 건물의 다섯 세대 가구 주민들은 개인 돈을 들여 도배를 새로 하고 잠자리까지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주민들의 피해, 또 그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지속된 피해에 대해서 공주시가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구잡이 공사로 주민 보금자리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아,